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업입니다. 금요일입니다. 한 주 시장 잘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준비 함께 하시죠.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영란은행의 깜짝 0.5%포인트 금리 인상,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의 금리 추가 인상 발언에 약세를 이어오는 시장입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세요? 영란은행이 금리 인상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는 큰 충격으로 와닿을 거라고 봅니다.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 근대사를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역사를 좀 알지 않습니까? 저희가 깊으십니까? 네, 그 보면 이제 미국을 만든 것이 결국에는 영국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영국이 지금 금리 인상을 했다는 것은 결국 미국에 대한 그만큼에 대한 파장이 여파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지금 시장에서 작용한다고 봐야 되겠고,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미국이 간밤에도 기술주들이 상당한 상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 자체를 감안한다면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있는 가운데 여전히 돈의 흐름 자체는 기술주에 대한 매기세가 쏠려 있다라는 부분 자체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2600선에 대한 돌파 시도를 지금 하다가 다시 한 번 더 맞고 빠지는 그런 그림들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성장주들에 대한 그리고 기술주들에 대한 시세가 몰려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 자체는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별주 양상이 다음 주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어차피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은 지금 단발적으로 끝날 부분은 아닙니다. 결국 7월 달에 미국 물가 상승률까지 확인을 해야지만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다음 달까지는 계속적인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대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서 작은 박스권 형태에 대한 개별주 양상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크포인트 바로 살펴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2600선에 대한 공방은 지속될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주에는 또다시 한번 2600선에 대한 도전을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이 아마존이 간밤에 5% 가까이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바로 이유가 AI 센터에 대해서 1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 장비주들, 그리고 이제 인쇄회로기판, 바로 이제 PCB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상승세를 펼쳐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PCB 관련된 기업들이 오르고 있다는 것은 결국 주문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자체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기판 자체에 대한 납품 건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초기 물량 자체를 좀 더 많이 지키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DDR5가 됐든지 HBM이 됐든지 또는 이제 우리가 핀 반도체 됐든지 간에 일단은 PCB 관련된 부분 자체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반도체 장비주 안에서 본다면 두 가지 기업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프루텍을 잠시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프루텍이 최근에 상한가 이후에도 계속적인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과정들인데, 자회사 미나미사가 히트 슬러그라는 것을 만드는데 이제 방열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산 반도체라든지 또는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연산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열을 방출하게 되는데 그 열을 잡아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부분이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강한 상세,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장비주 안에는 또 PSK가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다 보니 PSK가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강한 종목들을 묶어보면 본딩이나 패키징 같은 종목들, 즉 HBM 관련주로도 묶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HBM 관련주 중에 원픽을 좀 여쭈고 싶었거든요. 네, 뭐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제 한미 반도체가 가장 강한 모습인데,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상승세를 좀 보인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이 시간에 좀 더 특별하게 말씀드린다면 이제 프로텍 같은 기업들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다면 이제 우리가 PSK가 가장 대표적인 국내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SK, 프로텍 같은 기업들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자는 말씀도 드리면서, 그래도 여전히 가장 좋은 것은 PCB를 보자. 결국 이제 우리가 납품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헷갈릴 때는 기판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기판 안에서도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이 대덕전자, 그리고 네.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고부가치군이 납품이 들어가고 있는 TLB. 자, 이 두 가지 기업은 반드시 눈여겨보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오늘도 더 가는 이걸 더 가는 루닛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네. 미국 암정복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루닛뿐만이 아니라 뷰노, 딥노이드,
뭐 또는 큐렉소라든지 이런 의료 AI 관련된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붙이면서 연속적인 상승세를 꾸준하게 나타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추가적으로 피부 미용 의료 기기 관련된 기업들도 여전히 강세를 좀 나타내는 모습들입니다. 최근 들어 다시 한 번 더 환율이 1200 중반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또 1300원대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런 수출주들에 대한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주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의료 AI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저는 이제 다른 쪽으로 좀 본다면 이제 수급이 들어갔던 부분에서 다른 쪽으로 수급이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순환매의 시장이라면 이 수급을 누군가는 또 받아줘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 수급을 받아줄 만한 섹터군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의료 AI 관련된 부분 또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에 몰려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더 추정을 해봤고, 자 오늘 이제 제시스 메디칼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 안에서도 지금 현재 신고가에 대한 출하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인데, 우리가 흔히 빅3라고 합니다. 루트로닉, 제시스 메디칼, 그리고 클래시스까지가 피부 미용 의료기 빅3 기업인데, 그만큼 이제 실적적인 성장성이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인 만큼 제시스 메디칼도 다시 한번 더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재건 관련주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재건 관련된 이슈도 거의 뭐 고인물이 돼버렸습니다. 네. 우리가 우려먹고 지금 계속적으로 우려먹음으로써 그에 따른 종목군들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HD 현대 인프라 코어를 얘기했다가 그다음에 HD 현대 건설기계를 얘기했는데 오늘 또 현대 코퍼레이션까지도 등장하면서 네. 범현대가에 대한 부분에서 재건 관련된 이슈가 좀 더 확대되고 있다는 이슈가 나오는 그런 양상들인데, 자 그러면서 지금 또 SY 같은 기업들이 저가를 찍고 반등을 또 모멘텀을 붙이는 그런 양상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권역에서 SG그룹이 다시 한번 더 반등세를 좀 붙이고 있는 양상들이고, 자 오늘 이제 현대 코퍼레이션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대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소개해드렸던 기업인데, 사실 이제 이 종목이 대단히 무거운 종목입니다. 하루에 변동폭이 약 3% 내외로 밖에 안 움직이는 상당히 무거운 종목인데 불구하고 지금 30% 이상 또 급등이 나왔던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나면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차익 매물도 그만큼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부 차익 매물을 실현을 하시고 그다음 추세적 상승을 계속 노려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현대 코퍼레이션이 지금 현재는 재건 관련을 엮였지만 제가 소개해드릴 때는 자원개발 관련된 기업도 맞아요.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키토리오 있을 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가 자원개발 관련된 이슈는 앞으로도 2차전지가 부각될 때마다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면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오늘 음봉에 대한 부분 자체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코퍼레이션 매매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린 뉴딜 관련주 들고 오셨다고요? 바닥에서 최근에 움직임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중, 우리가 이제 저한테 또 매 눈에 또 포착되는 곳이 수소가 또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소,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지금 현재 뭐 프랑스라든지 파리 협약 관련된 얘기가 다시 한 번 더 나오는 양상들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조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서 같이 한번 보시면 우선은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제 그린 뉴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정 에너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던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사실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한번 같이 보면 우선은 이제 한솔 홈데코라든지 KC 그린 홀딩스, KC 코트렐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 두 가지 정도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KC 코트레는 이제 탈황 장치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항상 실적과 연관되는 기업이고, 태경 BK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산화탄소에 대한 배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눈여겨보셔도 어제 또 상한가까지 갔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수소라든지 이런 쪽을 좀 볼 수 있는데, 수소도 뭐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수소도 수소차가 있고 수소를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기업, 6대 기업들이 모두 다 투자를 하고 있는 섹터가 바로 수소 섹터입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수소 섹터에 대해서 50조에 대한 투자 얘기가 나왔던 것이 2021년도고 그 이후로도 지금 상당히 발전이 된 상황입니다.
그 과정들을 본다면 이런 수소 관련된 섹터군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풍력과 태양광인데요. 우리가 이제 풍력과 태양광은 종목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CS 윈드나 CS 베어링 그 OCI 그룹만 이렇게 적어놨던 것은 우리가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도 이런 풍력 관련된 그리고 태양광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를 한번 특집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유튜브 상에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는 6월 2일에 다뤘고요. 한국경제TV 홈페이지나 유튜브 통해서 영상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원픽도 바로 알려주시죠. 자, 오늘은 이 중에서 수소라고 하면 우리가 이 기업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효성그룹. 효성그룹 안에서도 수소를 생산하는 효성중공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우리가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무겁습니다. 헤비한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껄끄러운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최근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전력 설비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우리나라 4대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LS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일진전기, 그리고 효성중공업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이제 고전압 관련된 변압기를 납품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미국에서에 대한 매출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캐시카우로 보시면 되고 자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수소 관련된 모멘텀입니다. 이 수소 관련된 모멘텀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기업이 지금 현재 함께 합작 법인을 만든 곳이 독일의 린데라는 회사입니다. 린데라는 회사가 51% 지분을 가지고 있고 효성이 49%의 지분을 가지면서 액화수소에 대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에서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점유율 1등 기업이 바로 이 효성중공업입니다. 자, 그런 과정 자체를 감안한다면 앞으로 수소 관련된 이슈가 확대될 때마다 충분히 주가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효성중공업이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효성첨단소재는 수소 탱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고 효성중공업은 액화수소에 대한 제조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이번에 사우디 비전 프로젝트에도 일부 연관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올해 다시 한 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자 1차적인 목표가를 잡아드린다면 일단은 11만 9천 원까지 저는 충분히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고 네. 자 손절가는 9만 2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성중공업 이 전력 설비 기업이기도 해서요. 인프라 투자 확대 소식이 6월에 다소 좀 가파르게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근데 이제 조금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네. 혹시나 이제 시청자분들이 야 빨리 왜 이렇게 안 오르냐 이런 걱정하실까 봐 조바심을 가질 수 있죠. 조금은 컴다운 하시가지고 조금. 길게 보시면 길게. 네. 하지만 수소 관련된 모멘텀은 네. 일단 좀 더 참고하시고 좀 길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효성중공업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말씀 오늘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